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니스프리 플레이그린 페스티벌에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오랜만에 이렇게 자연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더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 네! 네, 이 즐거운 분위기를 이어서 플레이그린 콘서트에 음악이 있으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이렇게 그린 콘서트를 준비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더 즐겁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콘서트를 시작할 텐데요. 오늘 같이 함께 해주실 박지윤 씨를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아름다운 윤아 씨의 소개로 제가 등장하게 되니까 더 영광이고요. 오늘 하루 즐거우셨어요? 네. 네. 오늘 2시부터 이분들이 와서 그린 페스티벌 네. 즐기셨다고 전해 들었는데 네. 이곳에서 절대 볼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다고 들었어요. 네. 진작에 가시죠. 네. 바로 일회용품인데요. 많은 분들이 종이컵 대신 또 예쁜 텀블러에 음료수를 담아서 드시고 또 도시락통에 담아서 음식을 싸가지고 많은 분들이 같이 함께 드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는 모습이 너무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네. 네. 저도 들어오면서 봤는데 연인 친구들이 잔디밭에 누워서 조금 귀찮을 수도 있지만 네. 셋이 싸온 도시락을 또 나눠 드시고 또 종이컵 대신 텀블러에 음료 드시는 모습을 보고 참 부럽기도 하면서 아 이게 진정한 그린 라이프지 않을까 하는 네. 느꼈어요. 또 그린 라이프를 또 평소 생활 속에도 시청하신 분들이 모이셨다고 하니까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서 세상을 움직이는 큰 운동력이 되지 않을까. 네. 또 이런 즐거운 움직임에 함께하는 윤아 씨가 그래서 평소에 더 싱그럽고 아름다워 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윤아 씨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팬들과 또 호흡하고 또 이니스프리의 그린 라이프를 막 체험해 보셨잖아요. 네. 느낌이 진짜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저는 공원을 거닐어 본 적이 언젠가 싶을 정도로 네. 굉장히 오랜만에 자연과 함께 가까이 있었던 것 같은데 풀 네. 냄새도 막 맡고요. 네,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같이 즐겨주시고 또 생활 속에서도 캠페인을 같이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더욱더 보기 좋은 모습들이 아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린 라이프를 실천한다는 의미에서는 다 같이 친구잖아요 우리가. 네. 네. 저는 뭐 아줌마지만 윤아 씨와 그런 의미에서는 또 유일하게 또 네. 동질감을 한번 느껴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모두 윤아 씨와 같은 마음으로 그린 라이프 실천하셨고 오늘 그린 페스티벌 즐기셨을 텐데요. 윤아 씨와는 짧은 순간 이렇게 인사 나누고 또 아쉬운 작별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린 라이프를 실천해 달라고 당부 말씀 한마디 전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네, 앞으로도 이니스프리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이니스프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 플레이그린 캠페인도 함께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꾸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비록 빨리 가긴 하지만 앞으로도 더 즐거운 시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아 씨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려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비계 여신이 진짜 네. 후렴이 사라져버렸네요.